가지 정도가 있을 거, 아,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, 첫 번째는 약간 비트코인에 관해서만 보자면, 정규 제도권 금융시장과의 접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내년에 굉장히 관건이 될 거다. 그래서 이 금융 제도 금융과의 이게 굉장히 강해질 것 같다. 예. 그리고 그게 그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향후 판도가 결정날 거다. 그게 잘 못되면 또 한동안 이렇게 방황하는 시장이 될 거고, 비트코인도 한 10년 된 거잖아요. 예. 그래서 이걸 제도권에 안착시키는 게 앞으로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.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저는 뭐 비트코인이 굉장히 꾸준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키워드가 부상이 될 거다.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이제 인식이 됐잖아요. 그러면 이제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스마트 컨트랙트, 그 다음 인식의 다음 단계가 글로 넘어가는 데다가 어떤 하나의 띔을 형성할 거라는 거죠.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띔을 형성하게 될 거고,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이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갈 거고, 예. 그래서 저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더리움 이 주변에 요 띔이 굉장히 키워드가 될 거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CO가 계속 갈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데, 이더리움이 처음에 ICO 하고 나서 첫 번째 버전이 나올 때까지 한 1년, 1년 반 정도 걸렸어요. 그래서 이 ICO가 계속 갈 어떤 트렌드냐 아니면 한순간의 유행이냐가 결정이 날 겁니다. 예. 그래서 그 세 가지 포인트가 내년에는 상반기, 중, 뭐 이렇게 후 해가지고 굉장히 키워드가 될 거고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. 그렇게 봅니다.